자, 현대교과의 투더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더문 로드 플레이타임 제일 긴 거. 아, 이거구만. 토끼 시체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왔었죠. 뭐야 이 말은. 자, 게임 소리 줄여야 되나? 잠시만요. 아, 줄여져 있네? 됐어, 그럼. 우와. 하지 마. 뭘? 알면서. 아니, 말을 타지 않는 걸 하지 말라고? 너, 5살짜리 꼬마냐? 알았어, 아, 타지 않을게. 으아! 샤나미 그만해 닐! 이놈 데미! 사태가 심각하군. 아, 살려줘! 중신 연명, 이건 직무 외 활동적인 게 틀림없어. 정보, 닐 와츠 박사를 입수했다. 허, 이게 정보야? 따라가. 어디선가 멈춰있겠지. 음? 위로 왔나? 저기 있네? 어, 그냥 말들이잖아.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승마 초심자가 아니니까요. 하냐, 여태까지 혼자서 말을 탄 적도 없고. 괜찮아. 난 애가 아닌걸. 하하하! 리버! 눈 잘 탐. 왜 그래? 가자! 리버, 잠깐! 졸라 잘 탐. 하, 니리 이제는 말에서 내려왔을지가 궁금해지는데. 내 조종할 수 있는 것보다 19% 정도 더 심해! 저 멍청이. 얼마나 바보짓인지. 어, 어, 질주 스페이스바 개빠르군. 쫓아가. 하, 병신. 야하. 아니, 어디까지가? 어, 아, 정보 입수나 해야겠다. 그게 더 편하겠네. 어, 맵이 넓다. 정보 입수해. 예, 막 같이 가다보면 입수해지던데. 도로? 아무것도 없네? 아, 그러면은? 그냥 토끼 시체? 아니네? 어, 어디야? 다행히 여기부터 뒤져. 쫓아가. 그림자를 길 따라가면 되나? 아, 길 따라가니까 있네. 뭐야, 왜 이따 말어. 음? 고마워. 그래, 아, 내려준 거구나. 이제 얘 어디로 갔지? 이 바깥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아니네, 얘 어디 갔어? 어디로 갔지? 어, 얘 사라짐. 정보. 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말이 하나씩 있는 또라이. 미친. 또라이라니. 그래서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입수하지? 아니, 아니. 어, 됐다. 쫓아다녀보자. 쟤처럼 좀 색이 진한 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아, 잠깐만요.
나머지 말 이건가? 아닌데? 어떤 거지? 뭘 조사해야 되는 거야? 말 하나씩 다 부딪혀보자, 일단. 이거랑, 그리고, 아까 개고. 아, 헤맨다. 여기 있다. 자, 기념물은 이걸로 될 거야. 하여 난 다시 말을 울으시지 않아. 나머지 기억의 파편을 모는 건 부탁할게. 아, 다 모았네? 난 더 있는 줄? 기념물을 등록하니까, 예스! 네 번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렇군. 예스. 가자. 진단 결과가 확실한 겁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들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슬픔 병장님 어서오세요. 불행히도 뭐야 이거 왜 글자가 잘렸어. 일단 전만년 발달장애 증상이 어쩌고저쩌고 아직 어렸을 때 증상을 발견하셨다면 부인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관련된 서적이 있나요? 토니 에드워드가 쓴 책입니다. 이 증상에 관한 전문가죠. 당분간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이 뒤로 이제 저 책에 빠진 건가? 그런데 두 분은 연인인가요? 결혼도 안 했고 그 외 법적으로는 전혀 연관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소개시킬 수 있습니다. 바라신다면요. 두 분 관계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떠신가요, 선생님께서는? 아니요, 좋습니다. 대답 잘했군. 그렇군요. 하지만 선생님, 드린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버 양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 마음에 안 내키는군요. 왜 그러시죠? 뭐, 선생님의 뜻이니까요. 당분간은 리버 양의 치료를 돕기 위해 승마 치료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승마를 했던 거구나. 이곳 북쪽에 있는 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넣어두도록 하죠. 그렇다네. 저거 조사하라고 돼 있네. 뭐야? 하니? 실례합니다. 시계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실 수 없나요? 이거 똑딱거리는 소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게 심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희 방침이에요.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흠. 왜 집 시계들이 그런지 알겠네?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를 입수했다. 저거로군. 조금만 기다리자. 금방 우리 차례가 될 거야. 가방. 나머지 기념물 두 개는 저기에 있으려나? 토니 에드우드를 입수했다. 의사 선생님. 아니네? 그건 어떤 걸까? 이게 못 들어가나? 저기요. 밖으로. 안 되고. 인형. 이마에 물건이 우리 갈 때마다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군. 누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네. 그녀 이외에도 동물에 뭔가, 동물에 대해 뭔가 이상한 태도로 보이지만, 그렇지?
아, 같은 대사야. 아, 나머지 기념문이 하나가 뭘까요? 개 궁금하네. 다시 말 걸어. 안 걸어짐. 평범한 갈색 핸드백. 어, 됐다. 자, 이제 또 과거로 넘어갈 수 있겠군요. 가. 예스. 뚜뚜뚜뚜뚜뚜뚜. 네 번 만에 맞출 수 있다고? 아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천재인 줄 아십니까? 근데 맞춤. 좋았어, 가자. 기념물을 이용합니까? 예스. 극장인가? 야, 저기 봐. 나도 알아. 주인이가 이 지랄맞은 걸 극장에서 보려고 돈을 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어. 그거 말고 멍청아. 저기 봐, 시간을 뛰어넘었다고. 어, 이제 좀 청소년기. 한정한 색감지 삼겹살 같은 애하고 극장에 혼자 왔다는 거잖아, 패배자. 그건 너도 영화 보러 갈 때 항상 혼자잖아. 그런 건 다르지, 내 취향에 어울려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딴 쓰레기를 견디고 있지? 아이 쓰레기라니. 험한 거 보소. 어디가? 영화보다 말고? 화장실 가나? 그러니까 이 영화는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안 좋다고 증명 완료? 됐어, 일하자. 어? 아, 그래야지. 조작해주세요. 시계 안되고. 아씨, 얘가 앉았던 자리를 조사해볼까? 아무것도 없네. 아이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어, 잠깐. 난 이모 패션 10대들을 만나지 않은 중이야. 어법 좀 친해하는 마스. 시끄러워, 말을 당한 것도 아니라고. 메멘토가 될 만한 것이나 찾아봐. 뭔가 티가 나는 게. 어? 뭐야? 하나씩 말 걸어. 종범? 얍!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세 명이나 지웠다고? 아, 영원한 건 아니잖아? 다 지워볼까? 얍! 어? 얘만 달라. 아니네? 이 사람들을 여기서 없애도 아무 일 없는 거 잘 알지? 그건 상관없잖아? 상관없으니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싹 다 없애. 너의 손님들은 다 치웠다. 어? 애 여기 있다. 자세 좋은데? 이제 셀카 찍겠군? 모든 사람들을 너랑 같다고 보지 말아줘. 제발. 얍. 얍. 멋져. 이제 아무도 없고 계기 싫은데? 만족했으면 좋겠네. 뭐지 왜 순간. 어, 뭐야. 허,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말꺼내도 싫지만 또 존이를 어르고 달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맡길게. 다행히 이번에 올리브는 안 먹어도 됐군. 쟤를 달래야 돼 이제? 영화 끝났나? 어릴 때부터 만난 사이인가 본데? 리버?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로빈슨 기다렸어. 내가 안 올 줄 알았다고. 왜 나온 거야? 우리 영화 같이 보러 온 거잖아. 어? 아,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우린 영화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나갔잖아. 우린 영화를 같이 보던 게 아니야. 네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내가 있는지 봤으면 내 옆자리에 왔으면 됐잖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우린 같은 데서 같은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헐. 아하하하하하. 왜 그래? 넌 정말 특이한 것 같아. 영화 같이 보는 거 싫다는 거야? 물론 같이 볼 거야. 자, 끝나기 전에 들어가자. 와, 뭔가 좀 특이한 여자애였군요. 이럴 땐 역시 어울리는 반응을 해줘야겠지? 아니, 알았어. 전에 우리 일거리가 인지 알아자고. 어차피 이쪽으로 들어가나 저쪽으로 들어가나. 오리인형 또 있다. 이거겠지? 파직 기념물 발견. 됐다. 얘한테 뭐 말 걸면 있나? 없네. 기념물이 들어가니까. 네. 예스. 아니 저거 왜 건드려? 아이씨. 예. 뭐랄까 이 노리너구리가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 아무튼간 편리하잖아, 안 그래? 번쩍. 학교인가? 학교인 것 같은데? 이리 와, 어깨 좀 펴고. 이건 아니야. 저기,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아, 조용히 해. 대체 뭐가 일어날 건데? 생각해봐. 최영의 경우, 리버가 거절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 돼. 아무도 알지 못할 거고, 네가 쿨하다고 생각할걸? 그 애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 아니면 나한테 소리치면? 쫄지마 임마! 아니면 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싫다면? 자, 걱정은 그만. 누가 그러겠어? 아니면 저 백화사를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 헬멧도 안 쓰고 있는 걸. 아, 하나님, 전 이 일을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야 임마, 진정해! 등을 쫙 펴고 쫄지마! 그래, 과한 말 잘하면 하잖아. 다 잘 될 거야, 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안녕. 아, 안녕? 책 읽고 있어. 내 목소리 안 들려? 아, 그러면, 아니야, 됐어. 거기는 오리너구리 귀엽다. 뭐 읽어? 책. 오리너구리 이야기? 아니. 멋지네. 저기, 너 말, 등대. 어? 이 나라의 2차 반응을 프레넬 엔젤스로는 등대는 딱 16건 남아있어. 그중 9개는 해안가 있고 9개 중 하나는 더 오래된 등료식 등대를 개축한 거야. 아, 지금 읽고 있는 게 그 이야기니? 그러니까 너 영화 보러 갈 생각 있니? 몰라. 알았어, 생각할 시간을 줄게. 못해. 왜? 언제일지를 몰라. 아, 그래, 토요일 8시는 어때? 여자애가 쿨하다. 어때? 해봐, 기기가 정지. 알았어. 아, 잘 됐다. 신경 쓰지 마.
자세한 건 다음에 결정하자. 어, 그럼 난 지금 오리노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지, 애니야. 내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 일단 요것 좀 하고. 왜? 아이씨, 인터넷 창 지금 뜨면 어쩌자고. 창이 안 닫히잖아. 룬다 못. 아! 아! 빡쳐! 창이 안 닫혀. 왜? 왜 날 뚫어져러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저것처럼 어설프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떠올릴 필요 없어. 내 기대에 얼릴 생각도 없고. 아직 어리잖아. 긴장하고 있겠지. 너 잘 알고 있으라고. 무슨 뜻이야? 닥치고 가자잉. 아니, 내일은 닥치가 아니라고. 우리 모구리 봉제 인형. 허. 이거 적장 가뚝에서 바라면 이게. 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맑으니까 책 들어 다시. 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엉? 뭐 하긴. 검색하지. 기다려봐. 오리너구리. 이미지. 오. 이렇게 생겼다네. 오. 진심 너구리의 오리 입이네? 뭐? 데이트 신청했잖아. 전혀. 너 말썽은 완전 불쌍해 보였어. 나 같으면 성근성근 다가가놔서. 그러니까 이렇게. 야, 거기 너 놀러가자. 나랑 너 지금 바로. 개판이네. 알아. 하지만 내가 방금 한 것보단 이게 나아. 비켜. 좀. 와, 닥쳐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야. 갑작스레 사랑스럽네. 그래서 아씨, 똑같은 말이잖아. 얘 뭔가 달라. 아니네. 완우보다 나? 아니, 완우 형보다 나? 완우. 마을, 내가 나 이런 바보 같은 수업신에 꼬이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러지 마, 재밌잖아. 넌 그림 잘 그리니까. 너는 연습하면 잘 그릴 수 있다고. 그렇겠지. 오늘 수업으로 끝으로 다시는 손에 붓을 잡지 않을 거야. 점점점. 그만 투르대. 언젠간 너도 이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졸라 재미없어 보이는데? 저기로 가기 전에 말해볼 사람? 아무도 없나? 좋아, 그럼 존을 부르겠지? 어, 아니네. 리버, 왜 대답을 안 하니? 넌 정답을 알고 있잖아. 아니, 선생님, 얘가 정답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네? 생각을 알고 계시기나 해요? 아니, 애가 아직 어린데, 어린 나이인데 이해가 좀 딸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알았다, 그럼 이제 우리부터. 콜럼버스는 야, 이씨발. 선생님! 뭘 질문한 겁니까? 됐다, 됐어. 내가 물어본 건 날짜뿐이잖니. 아, 날짜를 물어봤군요. 근데 자, 그렇게 어려웠니? 이럴 수가. 그냥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암기종이는 굉장히 강하다고들 하던데. 6인. 어, 컴퓨터? 야, 사이적으로 오시나? 알트탭? 알트탭? 정보, 알트탭을 입수했다. 정보 한번 볼까? 알트탭, 구세주. 적절하다. 진심 적절하다. 구세주. 다음 교실. 어, 없네. 잠겨있다. 식당 점심시간에만 개점.
그럼 이제 여기 가볼까요? 개판이구나 너희 멍청이들. 다음번엔 어?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된다. 아이 최우 선생님 연계 하트 빵스. 아 국장님 어서오세요. 강당이네. 나중에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겠어? 농장 바닥선을 직사각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어! 푸시업! 아 그래 네가 이겼다. 으쌰! 매트? 청소도구? 피아노? 어 피아노 아무것도 아니네. 돌아가. 어 어 점심시간 버쩍. 야 독특하지? 하지만 독특하긴 지루하잖아. 자 저기 보라고. 리버는 늘 혼잖잖아. 저 개개하게 생긴 도련면이 오리 인형을 대동하고. 아니요 도련면이 오리가 아니고요 오리 너구리라는 겁니다. 전 도련면 그래 오리 너구리라고? 어이 오리 너구리고 나발이고 할 게 뭐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어쨌건 그녀는 뭐랄까 동떨어져 있어. 그렇지? 아예 다른 행성이나 그런 데서 온 것 같다고. 그래! 멋있지 않아? 너도 외계인이나 UFO 같은 거 꽤 좋아하는구나. 몰랐네. 하지만 말이야 뭔가 특별해지고 싶다면 차라리 글자가 깨졌거나 고스 패션을 원하는지 그래? 아 그걸 하면 내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싶진 않아서야. 그 패션 이름이 그런 거인 것만 해도 알잖아. 저기 닉 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디나 똑같은 꼬마이로 남고 싶진 않아. 리브랑 어울린다고 해서 너 자신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봐! 넌 그냥 수줍음 많은 여자애랑 놀고 싶으면 남자애라고. 리브는 그냥 수줍음이 많은 게 아니야, 닉. 그는 뭔가 특별해. 특별한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겠지? 그녀가 특별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알아? 어쩌면 그녀는 다른 모두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 혜라 잠깐만 매니저를 빼고 국장님께 드려야 돼.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녀가 싫어할 짓이야. 안 그래? 닉 중요한 건 내가 내게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녀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어. 리브한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그녀를 원하는 거지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야 너.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았으면 해. 알고 있어. 틀렸다는 것도 알았으면 쉽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어딘가는 특별해. 할미가 너한테 하신 말씀이네. 할머니들이 보소. 뭐야?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사람을 찾아서 힙스터가 되려는 거야? 이건 뭐랄까 짱나네? 그렇지 가끔은 우리 고객님들 머리를 두들겨 패고 싶긴 해. 고등학생이니까 모두가 개새끼지. 시발 개새끼 취급받았어. 뭐 그렇다 치고 이러자고. 잠깐만 저기들 리브한테 말한 게 혹시 이 이야기야? 과거 예상 그런 것 같지? 그리고 리버씨는 미쳐서 그 무시무시한 토끼들을 적기 시작했고 맞지? 기억도 안 나의 이 오래전 이야기를 고백한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뒤끝이 상당히 심했나봐. 아닌 것 같아. 뭔가 비었어. 이제 모자를 쓰시게 셜록 홈즈. 저기 봐 우리 다음 행선지가 탁자에 기대어 서있잖아. 바지 견물 발견. 리버한테 말 걸고 오면은 저 채워지겠지? 나오지 않아? 리버!
이우고 이우고 다 떠나서 둘이 고등학교에서 만났다는 건 꽤나 인상 깊네. 요즘 고등학생들 사귀면 한 달은 가던가 못 사귀지 않나? 아니 못 가지 않나? 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물 흐르듯 갔지? 그래? 정말 물 흐르는 것 같이 사라졌어. 어울리네. 오리 노구리 봉제 인형. 이 오리 노구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기억의 파편 하나를 거저넣는 느낌이야. 이 인형이 내 가슴을 핥힌 것만큼 조니의 가슴도 깊이 핥힌 것 같아. 자 이제 더욱더 과거로 갑시다. 또? 내가 안심할 수... 아이 걱정 말라. 아 잘할 수 있어. 또? 네 잠깐 지금 이게 뭐 타... 이봐! 아이 멋없어 해봐. 에너지 판! 하는데 방해하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뭐라고? 네. 대각선은 필수인 것 같아 일단. 클리어. 자, 과거로 가자. 번쩍. 집인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렴, 조이. 내 아기 정말 잘 크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오늘도 잘한다 잘한다 내일도. 죄송합니다. 에 조니가 딸이었었으면 그래도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별명을 지었을라나? 내 생각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야. 아무튼 끝이 2로 끝나니까. 조이 쭈이 쭐리. 어 귀엽네. 귀여우면 조니랑 결혼하는 게 어때? 어라? 질투? 아 그래 그거 참 질투라네. 엄마를 조사한다. 안 되는군. 시계. 그래 솔직히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꽤 거슬리네. 어? 컴퓨터? 그래. 어! 축구공이 기념물이었군.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C 드라이브에 들어갑니다. 구석진 폴더에 들어갑니다. 그럼 숨겨진! 게임이 나옵니다. 즐겁게 플레이하세요. 스팀입니다. 스팀 게임. 위에? 아 위에도 있네. 다 뒤져봐. 뒤적뒤적. 제목이 더러워진 책들. 반대쪽에 조사에 똑같나? 똑같네. 침대. 나머지 기념물은 어떤 걸까?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여기? 여기? 구석? 그리고 여기? 맙소사 또냐 오이피클리 등병. 세상에나 답답함이 뻥 뚫렸어. 너 정말 기분파구나. 어릴 때부터 오이피클을 좋아했군. 오케이 다 모았다. 자 이제 또 과거로 갑시다. 화장창. 예스. 뚜두뚜뚜뚜뚜뚜뚜. 축구공이네요. 하나 둘. 어? 아니 이거 왜 눌려. 따라따라란. 괜히 잘가. 기업물을 등록하니까 예스. 번쩍. 응? 왜 아무것도 없어? 으악! 차에 치여 죽은 시체 냄새가 또 나네.
여긴 어디야? 해봐? 어? 도대체 저건 뭐지? 저 왜 저래? 뭔 일이요? 다음 기억이야. 그렇겠지. 근데 왜 우린 청원에서 랍슈타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재구축을 해야 될 기억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기계의 ADG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또? 마지막 고쳤을 때 반열은 거뜬하다고 했잖아. 이젠 유지 부호소의 그 멍청이들을 못 믿겠구만. 뭐 괜찮겠지. 실제 시절의 기억은 다 확보했잖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좋아. 하지만 그 사실은 네가 직접 말해. 우리가 성공한다면 알 필요도 없어. 그래, 그러면 되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기동전 최종 점검 할까? 레이디 퍼스트. 얘는 꼭 이럴 때만 레이디 퍼스트야. 롤 하자고? 아니, 투더문 하고 있는 뭔 롤이야. 무슨 꼴이람. 계속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네. 번쩍! 제2장. 인제 2장이에요? 수님.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잠깐만요. 투더문. 몇 장까지 있어? 아, 이거 오리너구리 검색했던 거고. 투, 더, 문, 장소. 2장. 3장. 4장. 3장까지 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쳐버리겠네. 일단 세이브 나오면은 방해하지 마세요. 쉽게 깨어나진 일이 않는 겁니다만 꽤나 집중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아휴. 이 노인이 하는 건 이 정도뿐입니다. 하,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면 충분했으면 좋겠군요. 이제 남은 일은 달로 가고 싶다는 존씨의 간절한 소망을 어릴 적 존씨 기억 속에 남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걸 마치 스위치를 당겨, 얍! 달에 계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릴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소망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짜 존 씨의 머릿속 그 자체라면요. 무슨 뜻이죠? 이건 뭐죠? 그럼? 전 뭐죠? 여긴 복사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존 씨가 함께 도와주는 도화지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은 존이라는 사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외형도 성격도 기억도 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진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이 화폭 한 장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존 씨의 강렬한 소망을 어릴 적 당신에게 주입하고 나면 기가 존 씨의 삶을 새로 만들어낼 겁니다. 소망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끈 삶을요. 그 결과물이 현실 속에 존 씨의 기억을 덮어씌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지금 당신은 그냥 단방향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 당신을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 이봐, 감정 주기 필요 없다고. 아자 잘 아자 가자라고 가자. 그렇게나 잘 아는 와츠마스는 왜 굳이 설명하는 수고를 거크실까요? 어? 난 그저 시간 낭비가 싫은 것뿐이야.
시작하자고.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로 저런 존재입니까? 사라짐. 번쩍. 누가 자꾸 스카이프 겁니다. 안 와. 오늘 밤 야근에 수화기로구만. 다 모아놨네? 아주 어릴 때가 없어. 응? 세상에!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말로 해달라고? 난 머리라는 게 좋은데? 혹시 말장난이 했냐고 묻고싶으면 그렇다고 대답할까 안 물을게. 빨리 끝내자. 이런 모습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지흥이의 간절한 소망을 제일 옛날로 보내게 하면 되니까. 아,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더문이었습니다.